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호텔은 처음 묵어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와, 이거 나무 관리하는 것도 힘들겠다. 오, 이인디스네. 도쿄 타워다. 도쿄 타워, 보여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산왕 고구마입니다. 니오노 센파이다치모 곤니치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요, 하마초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집에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또 호텔 1박 예약했거든요. 일단 1박을 해보고 괜찮으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네, 여기 하마초 역에서 나와서 보시면, 오, 이 반대편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예쁘거든요. 오, 여기 분위기 좋다. 이거 보세요, 선배님들. 좋아, 좋아. 스타트부터 뭔가, 마음에 들어요. 네, 참고로 오늘 가는 호텔은 하마초 역에서 한 도보 5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제가 1박하는 호텔은 여기가 아닌데요. 전에 츠키지 시장에서 코코 호텔이라고 리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가성비가 정말 좋아가지고 묵었던 선배님들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코코 호텔이 있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번 1박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저도 츠키지에 있는 코코 호텔은 너무 만족했거든요. 금액 대비 최고였어요. 네, 동네 분위기는 이런 느낌인데요. 저도 여기 하마초는 처음 오는 동네라 뭐가 유명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박. 여기에도 있네. 예전에 아사쿠사 밭이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먹었던 이자카야가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가 본점인가? 여기 싸고 맛있어요. 추천. 와, 여기 높은 건물이 꽤 많네. 와, 바로 앞에 있는 거는 회사 건물 같고, 뒤에 있는 게 고급 아파트. 이 회사랑 아파트 구별할 때 차이점은 저렇게 베란다가 있으면 아파트고,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회사거든요? 오,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있네. 야, 여기 맨션 좋네. 일본에서는 이런 고급 아파트를 맨션이라 그러거든요? 아, 만션이지, 만션. 이거 뭐지? 아, 신사네. 참, 일본은 동네마다 이렇게 신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이게 토리거든요? 이 토리가 있으면 신사예요. 어떻게 아파트 바로 앞에 신사가 있냐? 그리고, 짜잔. 오늘 1박할 호텔이에요. 오, 좋죠? 호텔인데, 중간중간 나무를 많이 굉장히 심어 놨다. 특이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봐도 너무 멋있다. 그래서 살짝 오늘 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호텔은 처음 묵어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와, 이거 나무 관리하는 것도 힘들겠다. 이게 호텔 출입구는 아니구나. 카페구나. 네. 그러면은 이쯤에 있으려나? 근데 말안 하면 호텔은 아니고 그냥 아파트 같기도 하거든요. 여기 있다. 하마초 호텔. 야, 멋있다. 좋네. 좀 기대를 해보죠. 분위기 좋아, 좋아, 좋아. 분위기 좋아. 코코테 오스마이노 카타 뭐 이런 데스까? 사키노 고도모 후츠니 裏側がアパートメントになってて、同じ建物なんですけど、2つに分かれていて、こっち側がホテルで、こっち側がアパートメントになってるんですね。호텔 스태프한테 부탁해가지고 제가 묵는 방 말고 다른 방 타입도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시에시마스. 네, 이게 세미 더블 방이래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분위기 좋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TV랑 의자 있고, 이런 느낌이에요. 물도 있네. 샤워랑 화장실은 그냥 평범한데요. 지금 보여줄 방은 굉장히 좀 넓은 방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약할 때 3명으로 예약을 하면은 이게 약간 침대처럼 변형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총 이렇게 3명이 묵을 수 있는 방이거든요.
네, 여기는 금고랑 냉장고 이런 느낌이에요. 크긴 크다. 네, 여기 오 넓다. 여기는 참고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아, 욕실은 그냥 어디에나 있는 느낌의 욕실. 아, 아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지금 4층에 왔고요. 4층에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세탁기, 건조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오, 아, 그래도 뭐 숟가락, 포크, 젓가락까지 다 있네요. 여기에 접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가 있는데요. 음료수 싸게 판다. 보통 호텔 안에 있는 자판기가 조금 비싸게 파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얼음 있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 네, 이 호텔 좀 특이한 게 호텔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맨션이 또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맨션 엘리베이터인가 보다. 네, 체크인 할때 직원분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입욕제 가지고 가면 된대요. 그리고 여기 호텔 1층에 여기 다이닝 바가 있어요. 여기 분위기 좋더라고요. 예. 참고로 여기서 조식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배정 받은 방은 8층이거든요. 812호. 여기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픈. 네, 들어왔고요. 이쪽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도 데려온 김에 있고, 네, 콘센트 있고. 네, 이런 느낌인데 냉장고. 그리고 이쪽에는 옷걸이. 네. 욕실은 그냥 진짜 평범한 것 같아요. 네, 어디 하나 있는 느낌의 욕실이랑 화장실. 네, 그리고 여기가 침대입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일본 호텔에서 좀 많이 묵어보신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평균이에요. 이거보다 좁은 호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밖에 좀 볼까요? 와, 그래도 창문이 엄청 커서 마음에 든다. 이런 느낌인데요. 아까 올때 봤던 아파트, 맨션, 열리나? 그래도, 야, 조금이라도 열리네. 이 호텔 중에 안 열리는 데도 많거든요. 물 있네. 그리고 체크인 할때 이렇게 초콜릿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울이랑 티슈. 티슈도 뭐 가죽 같은 거에 들어가 있네. 센스 있게. 그리고 이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거울 같긴 한데. 거울 아니구나. 아, 그냥 메모지. 예. 야, 이거 멋있다. 멋있네. 이런 느낌이에요. 컵도 있고. 그리고 여기 파자마. 파자마가 위아래 따로 이렇게 돼 있는 타입이네요. 그리고 침대 쪽에는 조명. 다 컨트롤 가능하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전원 꽂는 데 있고. 그래도 좋은데요. 저도 집에서 이거 쓰는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빼가지고 물을 넣으면 가습 기능도 같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목이 갈라지는 상황은 면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요거는 좋네. 아우, 물맛부터 볼까요? 물맛. 근데 여기가 만든 지 별로 안된것 같아요. 굉장히 좀 깨끗한데요? 방 컨디션도 괜찮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왜냐면,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방 안에도 그런 나무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제 타입에는 없네요.
테라스가 있는 방 타입이 있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 방은 비싸대요. 예, 그래서 비싼 방만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나무가 좀뭐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당이 땡겨서 요거 사갖고 왔어요. 패밀리 마트 가면 항상 제가 사가지고 오는 거 요거. 꼭 한번 일본 오시면 드셔보세요. 이게 빵이 보들보들한 게 엄청 맛있거든요. 커피랑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생크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삐져나와. 예. 녹는다, 녹아. 네, 그러면 저는 저녁 먹을 때까지 일좀 할게요. すみ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 트윈 테라스 룸이라고 하거든요. 예,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데 있으네. 여기는 의자랑 책상 있고요. 확실히 넓다. 선배님들, 여기에도 지금 비춰서 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풀, 예, 나무가 이렇게 있거든요. 있고, 침대도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근데 방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서 좋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욕실 한번 볼까요? 와, 욕실도 진짜 좋다. 제가 보는 방이랑은 차원이 틀리네. 이렇게 넓어? 이야, 죽이네. 네, 이런 느낌이고요. 네. 세면대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뭐 그냥 평범한 화장실. 네. 욕실이 너무 좋다. 오, 이인디스네. 네, 도쿄 타워다. 선배님들, 저쪽에 보이실라나? 도쿄 타워, 보여요. 15층 뷰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근데 선배님 보시면 15층이 제일 위니까 천장이 뚫려져 있어요. 네. 코코모 해야 돼요. 네, 여기 지금 2층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약간 좀 특별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만 이렇게 전용으로 계단을 올라와야 되니까 좀 굉장히 VIP, 빅부한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네, 여기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와우. 여기도 예약을 할수 있는 방인데요. 우와,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는 아까 방이랑은 틀리게 굉장히 좀 차분한 분위기? 네, 이렇게 침대 있고요. 데스크 있고, 와, 소파까지 있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이 굉장히 큰게 있어갖고, 간단한 무슨 회의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까 방보다도 훨씬 넓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싱크대가 있네요. 네, 욕실도 보도록 하죠. 욕실은 아까 방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런 느낌. 화장실도 이런 느낌으로 좀 어두운 배경으로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와, 근데 여기 거실이 굉장히 넓은데요? 야, 여기는 엄청 분위기가 모던하고 차분한 게 굉장히 좋은데요. 코코노 헤아노 타입 때 입고 오실까? やっぱり 料金って、ここは、日によって違うんですけやっど、ぱり今、あとは4名様で6万前後で。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것도 그렇고, 이 거울 같은 거, 동그란 것도 그렇고, 이런, 뭐야,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그리고 이런 식탁 같은 것도 다 디자이너들이 만든 거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런 가구점에서는 볼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거든요.